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숫자가 곧 성공이요 자기 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과실을 위해 인구를 조사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에 대해 마음에 걸려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 이를 날카롭게 처벌하십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자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용서를 위한 제사를 명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 시대 천년 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었으며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11일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주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사람 사묵과 하롯사람 엘리가와 발디사람 헬레스와 드구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우아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바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르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조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들은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이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아둘람 굴, 베들레헴,
러바임 골짜기, 아로엘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 경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다윗의 용사들 요압, 갓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명령으로 요압이 9달 20일 동안 요단 동편을 시작으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인구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장막을 쳤던 곳인 아로엘과 야셀 사이의 아로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있었던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세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첫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둘째, 제사 제도를 위한 자. 셋째,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자의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 목적은 민수기의 인구조사 목적과 달리 다윗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적은 수로도 거대한 적들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나아갔던 초기의 다윗과 비교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사실 요압조차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대하였습니다.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국가 경영에 대한 과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인구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의도는 국민적 이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공공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의 통치 업적에 대한 일종의 과시가 들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밀어붙여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시행하여 130만 명을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요압이 요단을 건너 인구조사를 위해 장막을 쳤던 아로엘과 야셀 사이의 아로엘은 노간주나무의 숲이라는 뜻으로 사막의 떨기나무로 번역된 지명입니다. 아로엘은 이스라엘 국경지대 사해 동편 약 22km에 있으며 아모리의 시온왕이 다스리던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후 루벤 지파에 분배한 땅입니다. 아로엘은 북이스라엘의 예후왕 때에 아람왕 하사엘에게 점령되었다가 이후 모압의 영토가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였는지 군대장관 요압이 대략 10개월을 궁에서 떠나 인구조사를 실행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는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이를 날카롭게 처벌하시며 다윗에게 다음 세 가지 중 처벌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이에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치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용서를 위한 제사를 명하십니다.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대상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 밖 북쪽에 있는데 이후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